자, 중일문법 동명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60에서는 60에서는 동명사에 쓰임해 놓고 주어 보호라네요. 그렇죠?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인 거죠.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뭐뭐 하는 것도 될수 있고 뭐뭐 하는 이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뭐뭐 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동명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안 만길어봤자, 이시니까, 이시 하는 모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It is good. 하면, 이시 주어줘. 근데 뭐, 자전거 타는 것은 좋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Riding a bike is good. 하면, 주어로 사용된 동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는 뭐가 보호라 그랬죠? 어떤 걸 보고 보호라 그랬죠?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될때이 형용사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뭐될때 것이 것이다 되면 이건 무슨 보호? 이건 명사 보호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동명사가 분명히 것일 테니까 명사 보호가 될수 있다.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이랬는데 it 자리에다 My hobby is 뭐 walking 뭐 walking outside. My hobby is walking outside. 뭐내 취미는 밖에서 산책하는 것이다. 이러면 그건 보호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마찬가지. I enjoy it. 난 그것을 즐긴다죠. it 자리에다가 뭐난 자전거 타는 거 즐긴다고 하시면 Riding.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고 하시면 I enjoy riding a bike. 이렇게 하면 riding a bike가 목적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동명사와 투부정사라는 파트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요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 동명사와 뭐도 비교하겠다? 현재 문사도 어떻게 다른지 둘다 생긴 게 똑같죠. 이런 것도 포커스 62-1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란 무엇인가 해놓고 아까 얘기했던 거다 나와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로 오케이, 사용해서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만 길어봤자 이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It is fun. 됐네요. 그거 재밌어.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기차를 Traveling by train is fun. 그래, traveling by train is fun이라고 돼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fun?' 이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뭐가 재밌는데? 그랬더니 'Traveling by train'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것은 재미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누가 하는 역할을 한다? 이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It is good' 하면 주어겠고요.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하면 보호겠고요. 'I enjoy it' 하면 목적어겠죠. How about it? 해도 목적어겠고요. 그거 어때? How about it? How about drinking clean water?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어때?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건. 그래서 주어 역할, 뭐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이 있습니다. Drinking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까?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Make your friend is very important.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냐 하면 자,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 혼자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Making friends is very important.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왜 얘기하고 있냐? 가끔씩 어떤 애들이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쳐야 될까요?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동명사 주어는 자,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로 사용됐으면 틀림없이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그 동사는 it과 어울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Making friends are important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친구는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때는 그렇죠. Friends are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을 물론 할 때도 있겠지만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Making friends is important 라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호는 지금 이제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는데 동명사 파트에서 동명사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 형용사 보호가 아니고 명사 보호, 것이 것이다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내 직업은 꽃을 장식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내 직업은 꽃을 장식하는 것이다. 읽어볼까요? My job is decorating flowers. My job is decorating flowers 하고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될 때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근데 to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는 없지만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스틴이 마무리했는데 Reading the cookbook 요리책 읽는 것을 마무리했답니다.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 나는 로마 역사 공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요? What did Justin finish? Justin이 무엇을 마무리했니? 했더니 he finished reading the cookbook.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 있니? 됐습니까?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에 지금 drinking, decorating, reading, studying 중에서 동명사 형태 말고 to 부정사 형태도 가능한 건 몇 개가 있나요? to do의 형태로 그 자리에 ing 형태 빼고 to do의 형태를 써도 상관없는 건 총 몇 개인가요? 네 가세요. 그래서 몇 개죠? 아직 결정 못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Drinking clean water. 대신에 뭐 써도 되고 to drink clean water 해도 되고 my job is to decorate flowers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얘는 to read 안 되고 Justin finished to read 안 되고 I'm interested in to study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저스틴은 그 요리책 읽기를 원했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저스틴은 그 요리책을 읽기를 원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Justin wanted to read the cookbook. 그렇지, 이제 기억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으로서 ing형이 올 건지 to 부정사형이 올 건지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만약에 저스틴은 그 요리책 읽는 것을 좋아했었다는 Justin like 그렇죠. 둘 다 되죠. like는 성격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미팅 및 및 투나잇 아이 예,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뭐 이런 거 할 때 같이 배웠죠, 그쵸? 왜 이건 어디가 틀렸게? 그거 어때? 그거 어때?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헤이, 9시에 만나다 어땠습니까? 얘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Why don't we meet at 5? Shall we meet at 5? Let's meet at 5. How about meeting at 5? 뭐 하기? 제안하기 할 때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about이 전치사라서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ing 형태로 와야 된다. 할 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사가 오고 싶을 때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동명사 형태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냐? want 쪽 누구냐? like 쪽 누구냐? 그 다음에 enjoy 쪽 누구냐? 동명사만 목적어. 자, 근데 목적어라는 얘기는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뭐 enjoy, finish, avoid, mind, give u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want, wish, hope, decide, plan, learn,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로 사용한다. like, love, start, begin은 뭐 뭐가 봐도 상관없다. 이걸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문장 보고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개 꿀밤 때리면서 이게 어떻게 맞냐? 이게 맞지? 이럽니다. 읽어볼까요? I enjoy tea to lose weight. Lose weight. Lose weight의 뜻이 뭐야? 살 빼다죠. 살 빼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한대요? 즐긴다. 즐긴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차를. 그래서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y? 그렇죠. 나는 차를 즐겨 마십니다. 왜? 살 빼기 위해서. 자, 얘는 분명히 목적어라는 건 동사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명사가 얘가 지금 목적어 얘가 됐습니까?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to lose인 것은 여기에 뭐까지 붙일 수 있는 까지 붙일 수 있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지 명사적 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파트를 공부할 때, 무조건 enjoy 뒤에 ing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뭐 해보기 끊어읽기 해봤더니 enjoy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즐기니, 무엇을 마무리하니, avoid 뭐하다, 피하다입니다. 피하다. 뭐뭐 하기를 피하다 이런 얘기할 때 avoid doing. 난 마인드는 명사로서 무슨 뜻이야? 마인드. 마음, 정신이란 뜻이고 지금 동사로 사용됐을 때 뜻은 싫어하다란 뜻입니다. 싫어하다, 꺼려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할땐 mind doing. give up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할때 give up doing의 형태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많기 때문에 빨리 안 외워져요. 여기 빠진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없나요? practice doing, consider doing, deny doing 이런 것들 나중에 자세하게. consider 뭐였더라? consider 고려하다였죠. 오케이, 좀 이따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들을 그냥 외우지 말고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이런 식으로 잉잉잉을 붙이면 얘랑 얘가 기억하겠죠. 눈이 기억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영어 말을 배우는데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죠. decide 뭔 뜻이었더라?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decide to do. plan to do, 뭐뭐 하기로 계획하다,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hope to do, 희망하다, 소망하다, 원하다.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상관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to do가 와도 되고, doing이 와도 상관없는, 애가 like to do doing, love to do doing, start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인데, 지금,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는 거에서 두 개가 빠졌죠. 그래서 뭐? hate하고, continue. 그래서 like, love, hate는 뭐 이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죠. to do doing 상관없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애두 개, start, begin 시작하다. continue의 뜻은 계속하다였죠.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계속하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continue to do 해도 되고 continue doing 해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박스가 3개밖에 없네. 원래 박스가, 정리하는 박스가 몇개 있어야 돼? 누구 같은 애도 있었어? try 같은 애도 있었는데요. 기억 안 나나요, 얘는? 동공이 막, 눈이 막, 눈동자 막 흔들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의 쓰임, 주어, 보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명사의 형태는 ing 붙인 건데, 그래서 ing 붙이는 규칙은 다 알고 계신가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쓴거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쓴거 중에서 틀린 게몇개 있는데요. 틀린 거몇개 보여요? 몇개 틀린 게 보이나요? 두 개? 스위밍, 커팅. 두 개? 그러면 스위밍은 어떻게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스위밍하고 커팅이 틀린 이유는 똑같죠. 모자죠. 단모 단자죠. 마지막 자음 한번더 써야 되죠. 그럼 더 틀린 거 없나요? 나머지는?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 E로 끝나는 경우 어떻게 한다?
몰랐다면 적어두세요. 동사 끝에 IE로 끝나는 경우에 IE를 Y로 고치고 ING 붙입니다. 그럼 IE로 끝나는 동사가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은 지금 한 두 개 정도 생각나는데요. 중1 때 했던 겁니다. 지금도 중1인데 이제 중2지 뭐 중1이야. 아, 1로 끝나는 동사 두 개 정도 생각나는데 유진이 생각나는 거 없어? 타이 뭐하다? 묵다. 그럼 여기 ing 붙이면 타잉 될 거고요. 죽다 다이에 ing 붙이면 다잉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맞았어요? 틀렸어요? 1로 끝나는 경우 1을 빼고 ING 한다. 됐습니까? 근데 가끔씩 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아니야. 이게 맞아. 됐습니까?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단모단자가 아니야. 모자 모죠. 그러니까 끝에 1로 끝나는 경우 2 빼고 ING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ing 붙이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 자세하게 안 다뤘는데 어느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뤘나요? 진행형 시제할 때 현재 분사 ing가 필요해서 그때 ing 붙이는 방법은 이미 자세하게 다뤘었습니다. 오케이. ing 붙이는 방법 잠깐 다시 점검했고요. 잊었던 것들 잘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시하는 역할 주, 보, 목 세 가지를 한다. 뭐 주어 되는 거 it is good. 보호 되는 거 my hobby is it. 취미 그거야. 목적어 되는 거 I avoid it. 난 그것을 피한다.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한다. I like skiing.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주어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은 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며 it is good 할 때 it 자리에 riding a bike is good 이렇게 쓰이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단수 취급.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it과 어울리는 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농구하는 게 신난다 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보호 역할. 뭐뭐 하는 것이 것이다. 만들려면 것 앞에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로 쓰인다. 보충 설명하는 이런 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것이 것이다 됐다. 그래서 뭐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래 답듣고 싶어서 What is your hobby? 했더니 대답이 My hobby is playing the violin.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What is exciting? What is exciting? 뭐가 신나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exciting? 그랬더니?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농구하는 것은 신이 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지금 여기엔 없지만 to play도 가능하다. To play basketball is exciting. My hobby is to play the violin. 근데 이런 것도 배웠죠. 그거 배울 때. To play basketball is exciting. 이런 거 원어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대신 뭘 좋아한다? Exciting to play basketball. 과주어, 진주어 구문. 그런 것도 배웠었죠. 근데 이것도 돼요. It is exciting playing basketball. 해도 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읽어볼까요? 롤러코스터. 그다음에 이거 읽어볼까요? 포린 랭귀지. 아, 무슨 뜻이에요? 사계국어. 아, 사계국어야? 여기 4가 보이나 봐. 오케이.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not easy는 뭐하고 똑같죠? 최소한 두 개는 찾아오세요. 그다음에 activity가 뭐예요? activity. 오케이,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여기에 호프의 품사가 뭔지 무슨 씨인지 궁금합니다. 아침 식사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이롭다. 뭐뭐에 이롭다는 뭐야? 뭐뭐에 이롭. 뭐뭐를 잘한다는. 뭐뭐를 잘한다. 에헤이. 오케이, 비교. 무엇을 잘한다 라는 표현 중에서 굿이 들어가는 거 찾아오시고요. 영어로 편지 쓰는 건 어려워.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아, books. 딴 거는? 딴 거 되는 거 없어? One of the book, books money 중에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돼? One of the money도 돼? One of 자체 뜻이 뭐야? 뭐뭐 들 중 하나 아니야? 그러면 one of the book, books, money 중에서 몇 개 돼? 한 개 되죠. One of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중 하나.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one of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one of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One of the books의 뜻이 뭐야? 책들 중 하나.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뭐 졸립니까? One of the books는 뜻이 그거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뭐지 몰라? He, she, it, you, they 중에 뭐냐고. One of the books는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단수. 아따 오래 걸린다. 다음에 병을 재활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하답니다. Dangerous 뜻이 뭐야? 반대말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내 친구들을 아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건 중요하고요. 내 남동생 취미는 락음악 듣는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명사의 쓰임 2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목적어는 뭐의 목적어와 뭐의 목적어로 나뉜다? 동사와 또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그러면 동사 중에서 뒤에 ing 형태가 올 수 있는 건 뭐하고 뭐? like 종족과
enjoy 종족들이죠. 됐습니까? want 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예로 내가 맨날 드는 게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How about, what about meeting at 9? About이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동명사가 하는 일 중에 뭐뭐 하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과학 잡지 읽는 것을 즐긴다는 표현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사라가 뭐 한대요? 세라가 관심을 가진다네요? 뭐에 관심 가진답니까? 액션 영화 보는데 관심 있대죠. 그러니까 세라는 액션 영화 시청에 관심 있습니다. Sarah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과학 잡지 읽는 것을 즐긴다. Science.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고?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enjoy? 그랬더니 I enjoy reading science magazines. 그 다음에 이래다 듣고 싶어서? What is Sarah interested in? What is Sarah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 있니? 했더니 watching action movies 하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60에서는 전부 다 ing 자리에 있는 것들을 to do로 바꿨어도 상관없었는데 여기서는 된다 to read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이유는 enjoy니까 그 다음에 to watch 된다 안 된다? 전치사니까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악기 연주한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구기 종목을 한다 뭐 축구한다 야구한다 이럴 때는 뭐가 없어야 되죠?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take a bath가 뭔 뜻일까 할 것 같아요. take a bath 목욕하다. 오 잘하네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전에 without doing 해석이 뭐라고 가르쳤는데 without doing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오케이. 이런 거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 without doing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면 어떤 식으로 찾아보면 될까? 이걸 눌러야 되겠지, 그치? 예, 뭐. 아, 어려운 문장이 나오네. 초급. He went to school without doing his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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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just watched without doing anything. He just watched without doing anything. Even so, you might want to tone your muscles a little without doing too much work. Even so, you might want to tone your muscles a little without doing too much work. You mean, succeed without doing that. You mean, succeed without doing that. Without 뒤에 ing가 뭐 어떻게 해석하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까? 천천히 잘 관찰해 보시고요. 스미스 씨는 새 차 사는 것을 포기했다. 언제 포기했어요? 무슨 시제냐고. 언제 사는 것을? 과거에 사는 걸 과거에 포기했죠. 너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니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수거가 보이죠. 뭐뭐를 두려워하다. 'Afraid, be afraid of. 그 다음에 일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영어로 작문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석한 다음에 끊어읽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맞게 규칙에 맞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한 것을 즐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2. 동명사와 투부정사. 여기서 이제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그 다음에 또 like 쪽이냐, 그 다음에 빠져있는 거 하나, try 쪽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적으로서 동명사,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또 뭐가 있다고 그랬더라? hate, enjoy 쪽이야? 나 hate는 여기인 줄 알았는데. 물론 hate 뒤에 doing 올 수도 있지. avoid 일단 뜻이 뭐였더라? 피하다. 피하다. mind는? 싫어하다. give up은? 포기하다. 포기하다. 여기 빠진 거 일단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practice doing이죠.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 doing. keep walking. shut up and just keep walking. 딱지고 계속 걸어. 또 부인하다. 발뺌하다. deny doing. 부인하다, 인정하지 않답니다. deny doing.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다, 고려하다, consider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규진이가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다 됐어. 장가 갈 나이가 다 됐는데 여자친구에 관심도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사진을 하나 들고 옵니다. 어떤 여자 사진을 탁 규진이한테 보여주면서 야 얘가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지만 몸에 엄청나게 지독한 발냄새도 나지만 돈이 그렇게 많단다. 한번 만나봐라 이랬어. 그래서 이제 규진이가 정말 싫겠죠. Mind meeting him, mind meeting her 하겠죠. 그쵸? 그쵸? 그럴 거 아니야.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발냄새까지 지속해. Mind meeting her 하겠죠? 그쵸? 응? 근데 하도 뭐 취직도 안 되고 막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엄마 자꾸 만나보라 그러고 돈은 많다니까 이제 Consider meeting her 해보겠죠? 응? 한번 만나볼까? 그치? 그쵸? 처음에는 좀 Mind meeting her 하다가 만나는 것을 꺼려하다가 싫어하다가 consider meeting her.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하겠죠. 그쵸? 그쵸? 그래갖고 이제 아빠 양말을 가지고 와서 코에다가 탁 갖다 대고 practice meeting her 하죠. 그쵸? 그쵸? practice meeting her. 만나는 거 연습해보는 거죠. 미리 아, 이런 냄새가 날 거야 이러면서 practice meeting her. 그치? 어. practice meeting her 해갖고 드디어 이제 만나는 날이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봤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어? 뭐 냄새는 우리 후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쉽게 지치니까 조금만 지나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그치?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여자가 막 다 쏜대. 막 밥도 쏘고 뭐 나중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겠대. 그래서 뭐 enjoy meeting을 하겠죠. 그쵸? 그쵸? enjoy meeting을 하고 있는데 규진이 친구들이 너 그렇게 못생긴 여자애랑도 데이트한다며. 뭐 그래 그치? 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규진이가 deny meeting her 하겠죠? 그쵸? 아니야 이러면서 deny meeting her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어? deny meeting her 하겠지 일단은. 어? 부인하겠지. 나 그거 안 만나거든 이러면서 deny meeting her 하겠지. 어? 아니 뭐 얘기가 싫으면 말고요. 어? deny meeting her 하겠지 그치? 뭐 그런 다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잘 사주고 차도 사준다 그러지 맛있는 거 옷도 사주지 말까 일단 keep meeting him, her 합니다. 그쵸? keep meeting her 계속 만나요. 그치? 계속 만나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지독한 발냄새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그치? 그치, 그치? 몸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그럴까? 막 숨도 쉬기, 호흡 곤란이 막 갑자기 막 오고 막 지독한 발냄새에 쩔어가지고. 그치?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밖에 없어. 어? Give up meeting her 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한다? Finish meeting her. 안녕. 됐습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윌리엄이 즐기는데, 뭐, 그 햇볕을 쬐면서 햇볕 속에, 햇살 속에 앉아있는 거 즐긴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ant to do, hope, wish to do, hope to do, design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빠진 거 뭐가 있지? refuse to do, refuse, 뭐 하다, 거절하다.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refuse to do. 그 다음에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refuse to do, plan to do,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learn to do. 이런 애들은 to do만을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목적으로서 이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지, 부사의 형태라서 뭐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투두가 왔는데 거기 시비 걸지 마세요.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 요렇게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표현할 땐 continue to do doing도 되고 keep on doing 밖에 안 되고 뭐 계속 걷다 하고 싶으면 keep walking,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박스.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동사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동사가 뜻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목적으로서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거지, 뒤에 나오는 to도나 doing의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to도나 doing의 뜻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대표적인 게 try 있고 그 다음에 뭐 remember랑 forget이 있는데 remember랑 forget은 뭔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remember try, remember, forget. 여기에 뭐 나중에 뭐 regret도 일단 세 개. 자, try가 뒤에 to do가 목적으로 오면 이때 try의 뜻은 노력하다입니다. 노력하다, 뭐 애쓰다 이래야 되고. try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try to do my best.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다. 그 다음에 칸이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네. 그 다음에 try 뒤에 doing이 왔을 때는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시험삼아 하는 것을 해보다, 삼아 뭐 doing을 해보다, 해보다.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뜻도 있는데 try this, try eating this,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해보세요. 시험삼아 드셔보세요. try가 노력하다와 시험삼아 해보다는 뜻인데 try to do면 try의 뜻은 노력하다 했었다고요. try doing 하면 시험삼아 doing을 해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remember랑 forget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Remember to do 하면 remember의 뜻이 기억하던데 remember to do의 뜻은 앞으로 뭐뭐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할 것을 기억한다. Remember to do. 그럼 forget to do 하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다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뭐 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이 잊고 있다. 그럼 remember doing은 뭐겠습니까?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러면 forget doing 하면 과거에 뭐를 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당부할 때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이렇게 얘기하겠죠.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 뭐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라? 불 꺼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when you leave the room 네가 방을 떠날 때 당부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당부할 때는 그것은 과거에 한 일을 똑띠 기억하고 있어란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랍니까? 그래서 remember to do 하면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이 있고요. 참 그 다음에 doing만 좋아하는 것 중에서 doing만 좋아하는 것 중에서 뭘 빠뜨렸냐면요. 미안합니다. stop도 있습니다. stop doing. stop doing. 근데 저기 이제 stop에 대한 설명을 추가 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stop 동명사의 경우하고 stop 뒤에 to do가 왔을 때 뭐가 다른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stop은 quit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hold의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quit은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hold의 뜻은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핵심하면 멈춘다는 뜻이야. 멈춘다. 근데 이 quit에 멈춘다는 뭐뭐 하기를 멈춘다. 무엇을 멈춘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춘다 이고요. 그 다음에 홀드의 뜻일 때는 뭐 예를 들어 차 타고 어디 가고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더 이상 걸어가지 않는다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하다가 멈추는 거하고 어디 이동하다 멈추는 거는 뭐 우리말로 하면 이것도 멈춘다고. 걷기를 멈춘다. 달리기를 멈춘다. 수영하기를 멈춘다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근데 너 친구랑 같이 막 걸어가다 친구가 갑자기 멈췄어. 그거는 밑에 이 뜻이란 말이야. 홀드의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stop은 내가 아까 전에 누구 갔다 그랬어요. 내가 enjoy 갔다 그러죠. 근데 stop의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다 그러면 stop을 어느 박스에 넣어놔야 될까? 내가 지금 stop을 enjoy 박스에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마치 어디에 넣어야 될 것 같아? try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절대로. 자, 지금 무슨 어로서에 대한 얘기야?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가 오는가에 대한 얘기라 했어. 자, 그럼 문제문 볼까요? He stopped singing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he stop이죠. 그쵸? 그 다음에 he stopped to sing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he stop이죠. 그쵸? 그리고 이거 명형부 해보니까 뭐야? 부사죠. 부사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stop은 enjoy 종족인 거야.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 가지는 거야 stop. 그러니까 밑에 문장은 he stopped
그 사람이 어딘가 뭐 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걸어가든 뭐 어디 가고 있었어. 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갑자기 우뚝 멈췄어. 왜? To sing 하기 위해서. Why did he stop? Why did he hold? He held to sing. 됐습니까? hold의 3단 변신? hold, held, held죠. 이제 전에도 내가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다 하고 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어떤 문법인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 이거 한번 읽어볼까? Mount back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볼까? Someday.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랜트가 보이는데요. 플랜트는 뭐 이렇게 할까? 그래서 뭐 하고 식물하고 또 뭐? 오름 찾아오세요. 동사로서 플랜트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CLOSE가 있는데요. 내가 이거는 close라고 읽는 경우하고 close라고 읽는 경우가 뜻이 달라지고 품사 C도 달라진다 했는데요. 뭐 기억나는 거 얘기해주세요.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닫다고요.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입니다. 그래서 close friend야, close friend야. close friend. 친한 친구. 네, 선생님이 밑줄 치는 부분 읽고 뜻 말해주시고요. 뜻을 모르는 건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까요? 뜻을 알면 바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broad.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읽어볼까요? During the winter vacation. 뜻은? 오케이. 그러면 혹시 이런 숫자가 생각나지 않나요?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나요? 그쵸? 그래서 얘는 for 3 days. 얘는 during the winter vacation. 얘는 while you sleep. 다 써드려야 됩니까? 필요 없죠? 정리하세요. 스펠링 불러드려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 가도 될까요? 자, 여기에 나는 이번 여름에 해변에 가고 싶던데 이거 뭐예요? 원한다는 얘기죠. 그럼 원한다 라는 말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렇잖아. 맞죠? 원한다는 그렇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버전과 이 버전으로 표현해 주세요.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문장의 종류 챕터 12로 넘어갑니다. 참 그 전에 2학년 때 문법이 뭔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학년 1학기 첫 번째 문법. 자, 한번 읽어볼까요? I'm good at jumping rope. 그래서 jumping rop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응? jumping rop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응? What are you good at? 아니야? 응? 그래서 능력 표현하기에 대표 표현 I'm good at jumping rope. 난 줄넘기를 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여기에는 뭐게요? 네, hey,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무슨 뜻이게요? 나는 확신한다. 비가 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1과 문법 첫 번째. 어이구야. 이게 나오는구나. 첫 번째 총 두 가지 문법인데 문장은 세 가지네요. 오케이. 조금 가렸는데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첫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She told me about her... 코워커즈? Co-worker is... Who had special... talent.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이 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녀가 말했답니다.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뭐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단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문법이고 조금 일본 놈들이 짜증나게 이름 지었는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법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문법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네 속도로 다 끝낼는지 모르겠다. 하필이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좀 어렵고 복잡한 문법을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While I was wor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도 똑같은 문법입니다. 세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예, 그래서 얘는 똑같은 문법이고요. 얘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문법 제목은 접속사고요. 그 중에서도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내가 봤었다. 여자를, 여자는 여잔데 어떤 스쿠터를 타고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나는 새로운 만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사실은 뭐 요것도 우리가 이거는 지금 배우고 있죠, 이 부분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see a woman on a scooter?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en did you begi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됐습니까? 이 문법이 좀 어렵습니다. 관계성.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래머타파 1권을 끝내고 2권 얼른 사서 관계사 파트 수업을 빨리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과도 만만치가 않아. 짜증나. 중요한 문법 다 때려넣었어. 하나, 이거 내 생각이야. 하나는 이거 중간 때, 1학기 중간 때 관계사 넣고 2학기, 아니 1학기 기말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2과 문법. 자, 대화파트 두 개네요. 그래서 대화파트 첫 번째는 뭐래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I want to live in a cave house. I want to live in a cave house. 그래서 뭐, what? 캠라 걸려있네. What kind of a house?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I want to live in a cave house.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음식을 먹고 싶니?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의향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 두 번째는 A가 뭐라 그래요? Where can I find Ben's hat? 어디서 제가 남성용 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can find them on the forest road.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을 1층에서 찾으실 수 있다. 위치 묻고 답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은 몇 개인가? 오케이, 문법은 쉬운 문법 하나, 엄청 어려운 문법 하나, 할 거 많은 문법, 어렵다기보다 할 거 많은 문법. 첫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have built.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그래서 여기에 have 플러스 빌드의 3단 변신 build 중에서 얘는 세 번째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너는 96개 다 외웠습니까? 다 외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 번째 녀석 쓰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라고 해서 우리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쉬운 문법이네요. 그 다음 거는 오케이,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Each house is enough for whole village.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whole village. 이 문법은 쉽죠? 오케이,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Every book, books, money. Okay. Every day, every days, every money 중에 뭐예요? Every day죠. 그럼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 every book. 그래서 each하고 every 뒤에는 셀 수 있으며 동시에 단수가 와야 하고 안만 길어봤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가 each하고 every 뒤에는 셀 수 있으며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 단수 취급하고 뜻은 모든 집이 충분히 크다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각각의 집이 충분히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뜻은 마치 복수인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단수 취급해야 한다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2과에서 문법을 배우고 나서 그 문법을 이용한 대화 파트가 3번에 나오네. 3과에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대화 읽어 볼까요? Have you ever eaten cakes? 했더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완료 시제로 have 플러스 pp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 용법으로서 뭐뭐 해본 적 있니? 너 팬케이크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먹어본 적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묻고 답하는 거고요. 자, 한 명씩 날아가요. 대화 두 번째. 얘는 쉬운 거네요. 오케이, 두 번째. Okay, 3월달 런던 날씨 어때? 그랬더니 It's rainy and cold. Okay, 비가 내리고 서늘하다. 날씨 묻고 답하기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법 3과 문법 첫 번째 읽어볼까요? A B&B.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A place to stay. Okay,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표현을 밑줄을 걸어놨으니까 문법의 제목은 뭘 거고 to 부정사죠. 얘 명형부 해주세요. Okay, 얘가 뭔진 몰라도 뭔가 고유명사 비슷한 거죠. 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B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B&B는 뭐다? 인기 있는 것 같은데요. famous. 아니 아니 위에 거 왜 하다 봐라 명형부 해달라니까 해석하고. 영국에서
이건 뭐 해석을 잘 모르겠다면 일단 그러면 명형부 해주세요. 비앤비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3과 문법 첫 번째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조심해야 될 게 살아있네.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볼드체 되어 있고 여기에 볼드체 되어 있네요.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그것은 읽어보라니까요. Ring of huge amazing의 뜻은 놀라운 이라는 뜻이죠. 문법 제목이 뭘 것 같아요? 관우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래서 어땠다? 그냥 놀라웠다. 뭐 하는 것이 거대한 돌들로 된 고리 형태를 보는 것이 이게 뭐고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스톤을 스톤헨지 됐습니까? 스톤헨지 구경이 놀라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3과 문법은 우리가 다 다른 거네. 그치? 오케이, 다 했잖아. 기억을 되살려주면 되지. 뭐. 다행이다. 그치? 그럼 4과 문법은 뭔가 한번 볼까요? 4과의 주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먼저 대아파트 첫 번째 읽어볼까요? Can you do me a favor? 또 내 부탁 좀 들어줄래? favor가 도움, 부탁, 호의 뭐 이런 뜻입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너 나한테 해줄 수 있겠니? favor를 뭔가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동 도움, 뭐, 호의라고 합니다. 호위 말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몇 종 세트지, 이거?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너는 해줄 수 있, can you help me? 하고 똑같은 거네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다 했던 거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sharing your umbrella. Thank you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산을 같이 써서 고맙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nk you for입니다. Thank you for 할 때 for가 전치사니까. share 하다라는 share의 형태가 동명사 형태 shar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 아이고 오케이 첫 번째 문법 읽어볼까요?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뜻은 how를 왜 써놨어? 그는 사람이었다. 어떤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시 일과 문법 관계사 한번 더 해나와요. 이게 누구가 아니고 지금부터 아무 뜻도 없이 케네스가 존경했었던데 얘 때문에 존경했었던 갖다 떼버리고 어떤 시 덩어리 만듭니다. 끊어있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케네스부터만 있으면 케네스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다. 네, 갖다 떨어지고 존경했었던 이 됐으니까 앞에 나오는 어떤 시가 기다려서 뒤로 가는 문법인데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이네요. 두 번째 문법 읽어볼까요?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jumped for joy.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Jump for joy 하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란 뜻이고요.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무슨 구문이면서 so that 구문 안 배웠나? 아, so that 구문 아직 안 했고. 자, so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o cold 하면 매우 추운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란 뜻도 있죠. 자, 근데 이건 뭔 얘기냐? 그가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그래서 이걸 so that 구문이고요. 여기가 원인. 그다음에 얘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돼서 행복하게 된 게 원인이라서 결과적으로 기뻐서 펼쳐졌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So that 구문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 게 무지하게 많은 문법이 두 개가 있어갖고 현재 완료 시제랑 그 다음에 또 관계사 다 학생들이 자. 일단 뭐 2학년 때 할 문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 2학년 전체를 말씀드리면 완료시제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5형식 문장 뭐 이 정도가 그리고 문법의 난이도가 2학년 때 제일 높아. 2학년 때 중요한 거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 2학년 때 해요. 그리고 3학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은 것들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2학년 때 문법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힘이 들어? 응?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너는 문법 이해는 잘해.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단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너 수행평가에서 스펠링 틀려서 감점 당한 거 없냐? 수행평가하고 GP시험하고 반영되는 비중이 50대 50 아니야? 어? GP시험은 시컷 잘 치고 수행평가에서 날려먹어갖고 어? B 뜨고 C 뜨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어? 오케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서 어쨌든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남아있는 건 뭐뭐 있어요? 문장의 종류하고 문장의 형식하고 두 개밖에 안 남았지 이제 저는 이 앞에 안 한 거 없죠? 어째 지금 마무리는 하는 거 같다 야 신기하다 야. 거북이랑 같이 산책한 거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뭐는 뭐 문장의 종류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장의 형식을 배우고 막 이러니까 막 둘이 막 섞입니다. 이게 문장의 종류인가 이게 문장의 형식인가 근데 뭐 이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파트 여기가 이 부분이 중요한 챕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법은 얘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뭐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배울 것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명령문이 나오네요, 명령문. 명령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해라 하지 말라죠. 그렇죠? 뛰어. 뛰지 마. Don't run. 그렇죠? 이렇게 시작되죠, 명령문.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you가 생략됐습니다.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걸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행복해 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죠. 행복해 하십시오. Be happy. 그렇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Be sad. Don't be sad. 벌써 여기서부터 걸리네요. 그렇죠. 자 지금 내가 주의해야 될 거 명령문에 주의해야 될 거를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 땐 뭐가 필요하다? be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be happy, don't be sad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얘기하겠지요. 됐습니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데 지각하지 마세요는 뭐야?
늦지 마세요. Don't be lazy죠. 저러고 있죠. Late가 늦답니까? 그래서 don't be lazy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씨인지 뜻을 정확하게 하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 Don't lazy는 무슨 don't lazy야. Don't be lazy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뭇을 두려워하다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of.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Don't be afraid of the dog. 그 개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명령문이 나오는데요. 제한 명령문은 Let's 이 얘기하는 거예요. Let's 됐습니까? 우리 같이 뭐 하자 이거 됐습니까? Let's go there. 제한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감탄문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GP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어. 감탄문은 뭐 기억나죠 뭐. 뭐 계속 얘기해 봐. How strange it is. What a strange man he is. 뭐 이런 거. 됐습니까? How나 what으로 시작할 수 있고 어떨 때 how로 시작하고 어떨 때 what으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다음에 선택 의문문도 네 이미 1학년 때 했어. 그래서 너는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니? 여름이니 겨울이니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은 영어로는 태그 퀘스천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꼬리처럼 붙였단 얘기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부가 의문문은 이런 거 I'm handsome. 의문문 없는데요, 선생님. 한 다음에, I'm handsome 해놓고 너한테 이걸 의문문 하면 어렵겠다. 쉬운 걸 하자. He is handsome. My boyfriend is handsom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He is handsome, isn't he?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가 의문문. 해석해보세요, 그는. 그렇니? 됐습니까? 그래서 부가의문문은 어때 쓰는 거냐?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 됐습니까? 어떤 앞에 나온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은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물어봐. Don't you like it? 이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Don't you like it? 너 그거 안 좋아해? No. 너 그거 좋아하지 않니? 그랬는데 좋아한다면 아니 no. 나는 좋아. 좋아해 이러지. 그래서 yes I do 이러죠. 알겠어? 부정의문이라고 왜 따로 하는지. 너 하고 싶어? 아 아니니까 너 해야 돼? 어, 알았어 그럼 너 해 그러면 너 하면 당연히 뒤에는 I do야 I don't야. I don't. 그럼 I don't 뒤에 생략된 말 뭐야? I don't like it이면 그 좋아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안 좋아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No, I don't like it. 해석을 써볼까? 그래,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yes를 무조건 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정의문 할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먼저 쓰지 말고 좋아한다면 뭐라고 할 거고 yes I do I do 라고 할 거고 그럼 여긴 당연히 뭐다? yes가 올 수밖에 없다. 아니 나 좋아해. 그거 안 좋아하니? 아니야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부정입니다. 우리말 해석과 좀 달라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종류가 뭐 명령문도 있고 감탄문도 있고 의문문도 있고 부정문도 있고 평서문도 있는데 부정문, 의문문, 평서문은 여기서 안 다룹니다. 왜? 앞에서 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부정문은 뭐야? 문장에 난 넣는 거고 의문문은 묻는 물음표 붙이고 싶을 때 뭐 비동사면 비동사가 앞으로 가고 일반 동사면 두 더즈 디드가 숨어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조동사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의문문이고 걔들은 다 했으니까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도 문장의 종류지만 이미 계속 다뤘기 때문에 걔들은 안 하고요. 그게 감탄문이라든지 명령문, 뒤에 덧붙이는 부가 의문문, 그 다음에 안 좋아하니? 아니 좋아해. Yes, I do. 부정 의문문 이런 거 배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란 무엇인가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됐습니까? 뭐는 있어야 문장이다? 동사는 있어야 문장이다. 그러니까 동사를 사용해서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장의 종류는 명령문이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뛰어, run, 먹어, eat, 먹지 마, don't eat. 그러니까 최소한 동사는 있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 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명령문 이외에는 다 뭐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가 필요하지. 누가다가 필요하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 너는 1학년이니까 세 가지 배웠죠. 근데 이제 2학년 되면 현재 완료 시제 배우면서 하나 더 배운대요. have 플러스 pp. 그래서 96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대요. 됐습니까? 96개 중에 그 세 번째 녀석 이제 입장 바뀐 녀석 어떤 식이고 세 번째 녀석 그거 이제 2학년 때 주요 문법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수동태랑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랬는데 수동태 할 때도 필요하고 PP형이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할 때 현재 완료 할 때도 필요하니까 96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만 컷컷컷 풋풋풋 히트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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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ew known fly flew flown see saw seen go went gone bit bent bent mean meant meant 그치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오케이 숙제 따로 내야 됩니까? 다음 시간부터 다시 96개 시험식이 시작할게요. 30 문제씩 알겠습니까? 이렇게 좋아해 그 정도 좋아할 줄 몰랐네. 예, 그래서 문장이란 최소한 동사,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이 뭐 되게 어려워 쓸데없는 말 써놨어. 뭐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표현한 언어의 최소 단위다. 예, 뭐 일단 뭐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잘 생각, 네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도 잘 생각해보면 먼저 문장이 아니고 뭐로 가지고 의사소통을 시작합니까? 단어로 가지고 목마르면 뭐라 그래요? 물 이러죠. 배고프면 밥. 안 그러고 빠빠 이랬지 뭐 밥은 밥이야 빠빠 맘마 이랬지 뭐 맘마 맘마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거기에 배고파요 이런 말 하기 시작하고 밥 주세요 이런 말도 하기 시작하죠. 문장이 단어가 문장이 되기 시작할 동사를 넣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은 보면 명사로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맘마 물 이렇게 하지만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주세요 목말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누가다가 필요하며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좀 이따가 네 가지 된다.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 문장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이런 게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라 마라 지각 가지 마. Don't be late. 두려워하지 마. Afra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a wonderful world. How beautiful she is.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난 잘생겼어. 안 그래? 뭐 이런 거. 저 여자 못생겼어. 안 그래?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마침표나 느낌표, 물음표 등을 쓰죠. 자, 그 중에 먼저 명령문 해라죠. 해라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 좀 닫으라 그러고 있고요. 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잔디밭 위에 산책하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 좀 닫으세요. Close that door. Close야, close야. Close. 쓰야, 쓰야, 명확하게. Close the door. 됐습니까? 문 닫지 마라. Don't close the door. 내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오케이, 그럼 worry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하다도 되고요. 걱정시키다도 돼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분명히 다른 뜻입니다. 하지만 얘가 다 갖고 있어요. 방금 설명한 건 뭐냐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동사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설명은 나중에 좀 더 이해하고 나면 할 거고요. 걱정하는 것도 worry고 걱정을 시키는 것도 worry야. 비슷한 녀석이 hurt가 있어. hurt 3단변신 hurt고 얘 뜻이 아파하다도 헐트고 아프게 하다도 헐트죠. 체인지도 비슷해요.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체인지고 바뀌다도 체인지죠.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 됐습니까? 그걸 모아놓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하는데 하여튼 천천히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걱정시키다로 쓰인 거야? 걱정하다로 쓰인 거야? 걱정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 않나? 어디서? 세 번째 녀석이니까 얘는 걱정하는 이 되니까 이걸 사용해서 내 걱정하지 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사용해서 내 걱정하지 마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뭘까요? 얘가 세 번째 녀석이라며.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야? 그러면 내 걱정하지 마를 이거 쓰고 싶으면 Worried about me. 됐습니까? Don't be worried about me. Don't worry about me. 됐습니까? 술 한번 쓰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Don't be worried about me.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이제 명령문에 비동사가 있는 게 안 보여서 내가 Don't be worried about me도 슬쩍 얘기하는 거야. Don't worried about me는 될 리가 없습니다. Don't be worried about me. Don't be late. 그래서 명령문을 학교에서 수업하고 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서술형 문제에서 비동사를 써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럼 애들이 don't late 해놓고 틀리고 자빠졌습니다. Don't be late 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은 그러면 이게 1번이라 치면 이것도 있지, 그치? 이것도 있고, 그치? 이것도 있고. 얘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그치? 그래서 잔디밭 뒤에서 같이 걷자. Walk on the grass. 해도 되고? How about. 아, 벌써 영어인가? 이거 해. 4번부터 하고 싶은데. How about. Working. On the grass. Walking on the grass. Why don't we walk on the grass? Shall we walk on the grass?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let's 일단 여기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면 let's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얘 let이 뭐 허락하다 이런 뜻이야.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야. 영어스럽게 누구를 허락해 달라고 한다. 우리를 허락해 달래.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영어스러운 해석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 같이 뭐 하자. 됐습니까? 이게 제한 명령문인데 제한 명령문까지 배운 이유는 좀 이따가 부가 의문문을 할 때 제한 여기 위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여기에 쉼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우리 산책 가자.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얘가 다시 등장할 거기 때문에 뭐 제한 명령문이 특별히 뭐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제한 명령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 의문문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탄 의문문이죠. 감탄문은 뭐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how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를 제외하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 동사는 제외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나면 그 앞에 주어 동사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자, 위에 What a pretty hat this is를 감탄문이 아닌 평소문으로 바꾸면 this is a very pretty hat이었어. 이것은 정말 예쁜 모자다. This is a very pretty hat이었어요. 그러면 this is가 주어동사니까 빼고 감탄하기 위해서 앞에로 가야 될 부분이 a very pretty hat인데 여기에 hat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What a pretty hat this is가 되는 거고요. This is는 뭔가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고 얘기하고 있으면 얘 뭐 해버려도 상관없다? 생략해버려도 상관없다? What a pretty hat 해도 된다. 그래서 감탄문은 주어 동사 여기 괄호 해놨네요. 생략할 수 있다고요. 괄호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How tall 어떤 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면 굳이 How tall the tree is 할 필요 없이 How tall 정말 키 크군. 원래 문장은 뭐다? 원래 문장은 The tree is tall. The tree is very tall. 나무 엄청 키 크다. 근데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그러면 앞으로 나갈 게 얘밖에 없고 명사가 없죠. 그래서 How tall the tree is. 그냥 명사가 있으면 what이고 명사가 없으면 how다. 그러면 이 문장 보고 뭐라고 하냐. 얘를 뚝 쳐다보고 어 명사 있네. 그럼 이거 틀렸다면서 what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얘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은 고려 명사가 있는지 아닌지 고려 주어 동사에 주어니까 주어 부분에 명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얘를 빼고 명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게 감탄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은 이제 그냥 뭐 이런 일반적인 뭐 Do you watch TV every evening? 이건 뭐 일반적인 의문문이고요. 이제 선택 의문문 많이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햄버거랑 핫도그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뭐 치타랑 뭐였다 토끼랑 개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뛰냐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거 할 때 이미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의문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가의문문은 자, 평소문 뒤에 붙이는 의문문입니다. 어? 평소문 뒤에 왜 붙여? 평소문은 누가 뭐뭐 한다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뭐 한다. 그는 빠르게 달린다. 라는 말 뒤에 묻는 말을 또 붙이겠다고? 안 그래? 규진이는 잘생겼다. 안 그래? 어, 안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평소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게 부가의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가 부지런하고 정직한데 안 그러냐고. 자기 생각은 그래. I think that Chris is diligent and honest. 이즈니? 일단 이즈니 뭐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문문입니다. Don't you like this doll? 해석하면 너는 이 인형을 좋아하지 않니? 그랬어. 그러면 그래 안 좋아해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I don't 줘.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No I don't. 그래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 뭐, yes가 무조건 그래고 no가 무조건 아니는 아니에요. not 있으면 뭐가 따라올 거고 no가 따라올 거고 not 없다면 yes가 따라올 거고. 그래서 부정의문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먼저 하고 나면 여기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장난질 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 안 읽었던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탄문
단가요? 이게 뭐 다야. 오케이, 그래서 정말 예쁜 모자구나. 이것은 What a pretty hat. This is what a pretty hat. What a wonderful world. 그 다음에 정말 키 크군. How tall the tree is. 너 매일 저녁마다 TV 보냐? Do you watch TV every evening? 그 다음에 어느 걸 넌 더 좋아하니? 햄버거들이니? 핫도그 아니면 핫도그들이니? Which do you want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이거 햄버거도 그렇고 핫도그도 그렇고 공통점은? 복수.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식. 그래서?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이렇게 했었죠. 그렇습니까?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그 다음에 크리스는 부지런하고 정직하다. 안 그렇니? Chris is diligent and honest. Isn't he diligent and honest? 됐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 그랬어. 안 그래 그랬는데 만약에 부지런하다면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면 일단 뭐 He is a, he isn't a. No, he is. Yeah. 일단 yes, he is a, he isn't a. He is. 그러니까 당연히. Yes. He is. 그리스는 부지런하고 정직하잖아. 안 그렇니? 그래. 정직하고 부지런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이 인형 좋아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래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있네요. 뭐 쓸 거 있나요? 자, 부가의문문은 조금 복잡한 문법이 몇 가지, 복잡한 문법이라기보다는 좀 의외의 좀 것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부가의문문은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부가의문문 뒤에다가 살짝 갖다 붙였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의문문에는 축약할 수 있으면 반드시 축약해야지, 축약을 안 하면 틀립니다.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러면 이거 줄였을 수 있나? 난 잘생겼어. 안 그런가? 하고 싶으면 뭔 일이 생기느냐. 내가 부가의 문문은 무조건 짧아야 되고 무조건 축약해야 된다. 그러면 원칙대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안 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건 I am이 I'm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I'm 할 수 있어?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럽니다. Aren't I? 이럽니다. 자, 부가의 부분 최대한 줄여야, 무조건 줄여야 된다며. 그래서 이릅니다. Aren't I? 이릅니다. Aren't I handsome? 됐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am not이 축약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뭐야 제한 명령문이 부가의문에 다시 등장한다 했잖아. 뭐가 나올 거냐면 Let's danc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춤추자!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붙이고 싶으면 우리말로 안 할래가 되겠지. 우리 춤추자 안 할래? 하고 싶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요. 샨트 위? Let's dance, shan't we? 샨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오케이, 자, Let's danc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지? Shall. 어, 좋았어. Shall we? 아, shall. 어, 맞아, 맞아. Shall we dance지? Shant가 shall not의 줄임말이야. Shall we? 입니다. 됐습니까? 뭐, 좀 이따 자세하게 할 거고 지금 안 써도 돼요. 네. 맘만 보여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명령문. 오케이.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참 좋아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듣는 문장이죠. 안 그래요? 아닌가요? 학교 가도 맨날 선생님한테 듣고 Be quiet!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 그치? 원어민 선생님 맨날 제일 많이, 원어민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Be quiet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해라 라는 뜻으로 명령, 지시, 부탁, 금지, 뭐 don't 들어갈 때 금지겠죠. 그래서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뭐 질문에 답하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게 나왔죠. kind의 뜻이 친절한이란 형용사니까 얘를 가지고 명령문 하고 싶을 때는 be를 붙여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뭐 공손하게 하고 싶을 때 help me please 할 수도 있고 please help me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에 너는 질문 이 위에 문장을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건 명령문도 아닌데 뭐.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에 답하시오. Answer the question.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Others. Others가 other people의 뜻이야. Be kind to other people.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 다음에 공손하게 저 좀 도와주세요. Help me, please. 또는 please help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고 싶을 땐 don't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뭐 교실에서 뛰지 말라 그러고 있고요. 화내지 말라 그러고 있죠. 화내지 마세요. Don't be angry. Angry 형용사니까 be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뛰지 마세요. Don't run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이제 오, 이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이건 사실은 좀 더 페이지를 할애해야 될 내용인데요. 뭐 여기에 귀퉁백이 있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명령문 and 명령문 or라는 문법도 있어요. 중요한 문법이고 다른 문법하고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명령문 and의 and의 뜻은 그리고가 아니고요. 그러면이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명령문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take this medicine 해라 and you will feel better. 뭐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and가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 너는 feel better.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더 나아질 거다. 오케이. 여기에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기분이 아니고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better가 뭐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뭐의 비교급이기도 해요. well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good의 비교급이기도 한데 지금 얘는 뭐의 비교급이냐 하면 well의 비교급이고요. well이 I can play tennis well 할 때는 부사입니다. 그때는 어찌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인데 얘가 형용사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you will feel better의 뜻은 you will feel well의 비교급입니다. 더 건강하게 느껴질 거다. 더 나아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더 나아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분이 나아지긴 뭐 기분이 나아져. 더 건강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몸이 더 나을 거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take this medicine의 뜻이 자 그리고 약을 먹다라 할 때 절대로 eat이란 동사를 쓰진 않습니다. eat은 음식물을 먹을 때 쓰는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take this medicine 이거 소수형 문제 또는 수행평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take 받아들여라 이 약을 뭐 이 약을 복용하세요. and 그리고 그러면이라 했습니다. and의 뜻이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 더 건강하게 느껴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인데 자 얘 해석이 다 있으니까 뭐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뭐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인데
이건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요. 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영어로 표현한 뭐지?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문법을 설명하고 있냐? 명령문 and의 뜻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인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를 보고 무슨 문이라고 배웠죠? 그니까 조건문으로 바꿨어도 된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에 방금 썼던 and가 무슨 사의 접속사죠? 그럼 지금 접속사가 두 문장 붙이는데 접속사 두 개 쓰면 돼 안 돼? 두 개를 붙이는데 본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만 발라야죠. 됐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됐습니까? 안 써도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하고 갔다. 반대로 여기다가 이런 거 안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두 문장을 붙였는데 접속사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 and의 뜻이 뭐라고?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이라고요. 뭐 해라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그러지 않는다면 뭐뭐 하게 될 거답니다. 명령문 or는 or의 원래 뜻은 또는인데요. 명령문 or는 그러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we are or we will is the train 하고 있네요. 서둘러라 or 그러지 않는다면 we will miss the train. 우리는 그 기차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죠?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We miss the train.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if not이네. if not. 그치? if not을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뭐하고 갔다? Unless you hurry up, hurry up, we will miss the train. 하고도 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머리가 복잡하시면 얘는 if you don't hurry up, we will miss the train. 하고 갔다. 자, 명령문 end에서는 아까 여기에 not이 안 들어갔죠? 근데 명령문 or에서는 여기 not이 들어가야지 말이 되죠. 왜냐면 여기 not이 안 들어가면 뭐가 돼버리냐.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우리는 기차를 놓치게 될 것이던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not을 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or의 뜻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서두르지 않는다면이니까.
됐습니까? 좀 지면을 할애해야 할 문법인데 귀퉁배기에 있어서 지금 내가 명령문이란 문법을 조건절이라는 문법하고 방금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and의 뜻이 그러면이 될 때도 있고 or의 뜻이 그러지 않으면 이란 뜻이 될 때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네요. 오케이.